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모아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번에 이 전직 관료 출신이 나와 가지고 설명한 걸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자원 문제지 않습니까? 자원 문제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것도 보게 되면 전부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하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2023년만 하더라도 11조 펑크가 난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집어내야 되죠. 2025년만 하더라도 20조 펑크가 난 거거든요. 적립금 다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았던 거 20조 원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 보시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간 겁니다. 적립금이 대부분 20조 원이 있었는데 전부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무책임한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노인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체제가. 여러분 의료비 지금 지출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48조, 52조, 57조, 62조, 95조, 111조. 2023년도에 95조로 늘어난 것은 아마 문정글에서 문케어레가 여러분들 의료 수가 적용 대상을 확 늘려나가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1년에 의료비 지출이 30조 정도 늘어나 버린 겁니다. 아무리 많이 거둬도 이거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제가. 이런 체제는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의료 수요를 줄이는 조치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툭하면 여러분 다 병원 가니까 끈값이니까. 보건관리들의 사고방식이란 것이 중증 환자 비율을 대학병원들은 40% 이상 늘려야 된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계획경제 방식인 겁니다. 중증 환자 이름 50% 늘려야 된다. 경증 환자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럼 수가가 이렇게 낮은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필수과 수가가 현실화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도록 필수과 중심으로 병상이 여러분들 재조정되겠죠.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사고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급하니까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한 분이 닉이란 분이 미국 여러분들 병원 현황을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뭐 하시던 의료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 관리 출신인 거죠. 몽배한 국민들에게 희망찬 허풍을 본인이 알면서 기만한지 아니면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10%도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 홉킨스 미국의 최고 여러분들 의과대학의 17%라는 것은 무슨 근거를 말합니까? 그곳은 스텝다운 유닛이라고 중환자실하고 구조 넓이 시설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데 일반 병실에서 보기 힘든 중환자에 준하는 환자들이 머무는 병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보다 환자당 간호사나 의사 수가 좀 적은 정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환자실을 거기 갖다 대는 게 창피할 정도인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은밀히 말해서 존 홉킨스 중환자 병실은 대략 50% 정도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잔 홉킨스 중환자실에서 매일 입원 환자한테 하루 동안 입원비가 얼마인지 예? 아침마다 나눠주는데 그냥 거기에 누워있는 것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건 하루에 여러분들 입원료가 2023년 기준으로 6,000불에 7,000불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잔 홉킨스 중환자실 병동에 하루 이름 입원료가 6,000불에 7,000불 정도네요. 하루 입원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잔 홉킨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슨 잔 홉킨스가 어떤 여기 보시죠. 2026년까지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비율 10%를 미국의 4대 병원인 존슨 홉킨스 병원 17% 끌어올리겠다. 툭하면 OECD고 툭하면 뭡니까 잔 홉킨스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럼 수가는 어떻게 할 건데 인간들아 10년간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데 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가고 나면 그만일 건데 하루에 6천에 7천 불 정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잔 합긴세. 그러니까 잔 합긴세하고 이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입니까? 미국의 10분의 600에 700불 될 듯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1인실 입원비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원가의 50에 60%가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미국처럼 40에 50% 정도 중환자실 병상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몽매한 대중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짜장면 값이 원가가 1000원인데 500원 600원만 받는다고 그러면 짜장면을 10그릇 팔든 100그릇 팔든 1000그릇 팔든 손해란 얘기입니다. 지금 수가를 가지고는 중증 환자 병상을 50불 늘리든 60불은 다 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면피해야 되니까 지금 위기를 탈출해야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는 미국은 하루에 입원비가 6천에 7천불 받고 있고 좋아하는 잔 홉킨스 수준으로 뭐도 늘리고 뭐도 늘리면 하루에 6천불 7천불 내야 수지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이 국민 수준이 저걸 감당할 수 있으면 저딴 소리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내가 6천에 7천불 이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환율 계산하면 예? 공무원들이 저따위 수준이라 정말 국가 미래가 암담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OECD가 어떻고 잔 홉킨스가 어떻고 이런 헛말들 하는 겁니다. 그저 안 아픈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그걸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양질 서비스 받으려면 돈 더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로 이러면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자기 부담 늘리면 되는 겁니다.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부담 좀 더 늘리자고요. 그리고 무슨 뭐 쓸데없는 이런 진료들 다 줄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의료대상 커버 범위를 넓혀놨으니까 적자가 20조 30조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계획만 실천에 옮기려면 결국 수가 인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수가 인상하는 거고 2000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계획이 여러분 추구했던 처음부터 다 이런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수가 문제를 다 인력 문제로 다 인원수 문제를 여겼으니까 도대체 제가 뭐 하도 예, 의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무당처럼 그렇게 정책을 펴는지 도대체 세금 먹고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합니까? 세금 먹고 이런 무슨 고민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 터질 때가 이런 탁 억눌러 놨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죠 엉뚱한 2000명을 증가시켜 나라 전체가 모두 다 들썩거리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그냥 고집은 있어가 자존심은 있어가 끝까지 뭡니까 2000명 고 2000명 고 2000명 고 물러나라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 이야기 틀린지. 정신들 아직도 못 차리고 앉아 있으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참 이번에 윤 대통령 수준도 참 우리가 봤지만 관료들 수준이라는 거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해도 그냥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드니까 참 그동안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